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세종대왕 탄신 624돌 세종대왕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살리는 길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행사는 한글학회 부설 한말글 문화협회 주최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말글 문화협회 회장님이신 이대로 회장님 모시고 말씀, 여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훌륭한 업적과 일을 하신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와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세종대왕님의 정신과 업적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부산대 이병훈 교수님과 그리고 경희대 진용옥 명예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를 하시고 그리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올해 해마다 이 세종날이 되면은 대통령께서 여주 영릉에 참석해서 숭모 제전을 크게 올리고 우리가 온 국민이 세종대왕의 정신과 업적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그런 행사도 하고 하는데 올해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한글학회에서 비대면 이 영상을 통해서 세종대왕님의 정신과 업적을 이어받고 살릴 방안을 토론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두분 좋은 발표를 해주시고 또 참여하신 여러분 좋은 토론을 해서 우리 나라와 교회가 빛날 그런 길을 한번 찾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 진용옥 교수님은 오전에 세종대왕 나신 곳 준수방 앞에서 행사도 했습니다마는 오래전부터 우리가 세종대왕이 나신 곳을 찾아서 우리 민족문화의 교육 또 관광 이러한 현장으로 개발하자고 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진 교수님께서 좋은 오늘 방안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마당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대로 회장님께서 간결하지만 뜻깊은 그러면서도 강력한 그런 여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기쁜 나머지 제 소개를 빠뜨렸습니다. 저는 한글학회 연구위원이자 또 세종대왕님사회 전문위원으로 있고요. 세종국어문화원 원장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비대면이라서 이렇게 청중들을 모시지 못했지만 발표자들은 바로 세종대왕 태어나신 준수방 가까이 있는 세종대왕 광화문 동상 가까이 있는 한글학회 강당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글학회 회장님이신 권재일 회장 모시고 축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글학회 권재일입니다. 오늘 한글문화연합회에서 이야기 한마당을 바로 5월 15일 세종의 날 맞이해서 펼치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쁘면서 저는 저런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작년 오늘 또 비가 내렸고 올해 오늘 또 비가 내립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가 우리 말글 생활을 잘못하고 있고 또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하늘이 혹시 노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자책감이 들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초여름을 앞둔 뜻깊은 비라고 생각해서 잘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귀한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아까 낮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혁 선생님께서 미리 발표지를 보내주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확고한 주장을 펼칠 수 있을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용옥 선생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도 그 귀한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멀리 부산에서 이병훈 선생님께서 한국어 교육에 관한 말씀도 매우 뜻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사를 주사가 내주신 이대로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종 정신을 또 가장 뿌리 깊게 폭넓게 이어가고 있는 한글학회 회장님 말씀이라 그런지 더 가슴 뜨겁게 다가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귀한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세계 속 한국어 교육과 한글이라는 주제입니다. 요즘 진짜 한류 한글 한류 어떤 말이 좋을까요? 우리 이병훈 교수님, 부산대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병훈 교수님께서는 국어 교육학뿐만 아니라 국악 쪽에서 많은 업적을 내고 계시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병훈 교수님께서는 진짜 그 상아탑 속에 학자로 머무르시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우리 말과 글의 운동을 펼쳐오신 또 우리 한글학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멀리 부산에서 이렇게 참가해 주셨는데요. 부산 날씨는 어떤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이병훈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손뼉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세종학당에서 교육하는 것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세계의 대학의 한국학과가 얼마나 존재하는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아주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세종학당은 지금 현재 76개국 213개소인데 주로 아시아가 반이 넘습니다. 24개국 114개소이고 유럽은 53개소, 미주는 32개소, 아프리카는 10개소, 호주 오세아니아가 4개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 한국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한국의 이런 역량과 또는 지원 활동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별 국가의 한국어과는 자국의 교육 과정에 따라서 편성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세종학당들은 한국의 교육 과정과 교재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 국가의 한국 교육기관들도 교육과정, 교재, 기타 여러 학습도구들을 한국으로부터 일부 지원받기도 합니다. 한국의 경제적 또는 문화적 위상이 높아감에 따라 개별 국가의 한국어 전공뿐만 아니라 미주 대학 같은 데서는 제2 외국으로 교양과목으로 택하는 수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더구나 베트남은 한국어를 제1외국으로 선정하여 영어나 중국어나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한국어를 선택적으로 배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기에는 주로 개발 도상국들이 한국의 경제력의 영향으로 한국의 기업체가 투자한 지역에 많은 학교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로 중국에는 산동 지역과 베트남 호치민 지역이 많이 생겼습니다. 현재는 한국의 경제적 또는 문화적 역량의 성장으로 한국학을 연구하는 선진국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에도 세종학당이 나가 있고 또한 대부분의 수도, 각 나라의 수도에는 한국어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정, 교재, 교육 방법들이 체계화되고 표준화되어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저희 경험을 비추어 본다면은 2000년 9월부터 2001년 8월까지 북경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쳤고 2009년 9월부터 2010년 8월 말까지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쳤는데 10년 또는 20년 전만 하더라도 표준화된 교재나 학습 방법 등이 없어서 현장에서 각기 다른 교재와 교육 방법을 사용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체계화되고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은 이 자체가 그렇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유사일에 감염병으로 세계가 공황 상태에 빠졌고 국가마다 아직도 이런 상황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어 교육도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방법, 뭐 요즘 유행으로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던데요. 이런 새로운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형식의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런 그 새로운 방법의 표준화나 또는 체계화를 이렇게 필요한 이유는 앞으로 개인 회사라든지 또는 무분별하게 이런 여러 가지 이 플랫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한국어나 또는 한국 문화에 대한 내용이나 방법 등이 중구난방으로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방법을 사용했을 경우에 한국 문화나 한국의 역사나 이런 내용들이 잘못 외국인들에게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한국어 교육 또는 그 한국 문화 교육 등은 국가에서 특별히 그 내용과 방법을 표준화하고 체계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맞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방법을 체계화가 표준화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즘 여러 가지 공업 또는 산업 제품들이 어떤 것으로 표준화하느냐에 따라서 국제적 위상이 많이 달라지고 그 제품의 수요나 산업이 달라집니다. 결국은 영국이나 미국이 영어 교육으로 또는 서양 문화의 수출로 산업화되어가 있는데 앞으로는 한국 영화, 드라마, 모든 이런 등등이 산업화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산업화되는데 체계화되고 표준화되지 않는다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들이 한국학에 대한 호기심과 수혜를 만족시켜줄 한국의 역사,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들을 체계적으로 표준적으로 정리하여 각국의 언어로 보급하고 알리는 작업을 국립국어원이나 세종학당이나 국제교류재단이나 이런 등등에서 협의를 해서 해야 될 텐데 아직 저는 이런 작업을 한다는 정보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세계에 산재해 있는 한국학 연구자와 교육자들이 성과를 통합하고 정리하고 이를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 보급하고 알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단계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한국어의 세계화, 한국 문화의 세계화와 아울러 우리는 70년 동안 남북한이 나뉘어져서 아직 통일국가를 이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한의 일반인들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외국어와 외래어 때문에 탈북자들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가 심화되었습니다. 민족의 통일성을 확인하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교과서에
남북 간호를 대비해 제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립국어원이나 교육부나 통일부와 함께 더욱더 남북한의 이질화가 이루기 전에 이런 거 통일에 대한 준비 작업, 또한 그 남북한 민족의 통일성 확인을 위해서라도 이런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끝으로 세계 속의 한국어 교육과 한글이라는 것이 오늘 뜻깊은 날에 들어있는데요. 이 한글에 대한 이야기는 막 숱한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글은 많은 언어학자와 문학자들이, 문자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라고 칭송하지만 정작 한국인들은 그 우수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인에게도 그 우수성의 본질을 정확하게 교육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글의 우수성은 제자 원리의 체계의 성을 말하는데 곧 문자를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 원리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 원리는 제프리 샘슨이 얘기한 자질문자적 원리입니다. 자질문자적 원리는 음성자질이 문자의 형상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계문자사에서 한글이 우수하다는 얘기는 줄곧 해왔습니다. 아이라이라의 샤우라든지 포스라든지 그 다음에 제프리 샘슨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네드 다이아몬드라든지 사실 세계의 문자는 크게 보면은 표의 문자와 표음 문자로 나뉩니다. 제프리 샘슨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표음 문자는 지금까지 음절 문자와 음소 문자라만 설명이 되다가 제프리 샘슨이 1985년 라이팅 시스템에서 휘트로 라이팅 시스템 자질 문자 책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곧 이것은 한글을 위해서 처음 사용한 것이죠. 아시다시피 우리의 자음자는 기본자를 만들어서 음성 자질이 첨가됨에 따라 전청자, 곧 기시검자, 그 다음에 차청자, 전청자, 평음자, 그 다음에 차청자, 기시검자, 그 다음에 그 평음자에서 된소리자, 경음자를 만드는 과정이 결국은 기본자는 상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청자와 차청자는 과액을 하고, 전탁자는 합성을 해서 이름 만든 원리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은 아마 모음자, 곧 중성자이겠죠. 기본자를 이와 같이 설축성심, 이를 설축성심, 그 다음에 설소축, 설불심불천, 설불축성천 등의 자질을 아래 아자와 으자와 이자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오와 우어의 음성자질, 양과 구축, 양과 구장, 음과 구축, 음과 구장 이 자질을 문자로 해서 오, 아, 우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출자도 또한 이러하고요. 그래서 한글의 제자 원리는 기본자에서 과핵이나 합성의 원리를 적용해서 문자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표의 문자나 표음 문자들이 이런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그야말로 중구난방시로 만들었던 것을 이와 같이 원리로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우수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서없이 이야기하였습니다만은 결국은 제가 얘기하려는 주제는 아까 한글학회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세종대왕께서 슬퍼할 정도로 우리의 언어생활이나 문자생활이 외국어와 외래어로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왜 이렇게 우리 현대 사람들이 우리가 경제 10에 해당되도록 경제 대국인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국어와 외래어를 남용해야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 우리의 의식 속에는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늘 우리를 둘러싼 강대국들에게 4대 사상이 뿌리 박혀서 그러는지 결국은 그 아직도 큰 나라의 문화, 큰 나라의 언어를 좋아한 것이죠. 이제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이런 그 문자를 고유 문자를 가진 나라이기도 하고 또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이미 선진국에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 경제적 위상, 국제적 위상에 맞게 우리의 언어 생활, 문자 생활도 해야 된다. 그에 맞춰서 이 한국 교육도 세계 전략적인 관점에서 한국 문화와 한국 어를 세계에 펼치고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주제이고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세종정신을 기리고 빛내기 위한 그런 뜻깊은 세종왕 탄신 624돌 맞이해서 그야말로 세종정신 세종대왕 업적은 수없이 많지만 이 한글 정신이야말로 세종대왕 정신의 가장 빛나는 정신이라 생각하는데요. 바로 그 점에 주목해서 우리 이병훈 교수님께서 세계 속 한글과 한국어 교육과 한글 어떤 그 한류 한글 방향을 제시해 주셨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오늘날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 말박을에 대해서 거기다 진단까지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수님 발표에 대한 토론은 일단 오늘 발표가 끝나고 나서 종합 토론에서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진짜 경청해 보니까 아주 많은 걸 배워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따 토론은 끝나고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 세종당 나신 곳 준수방 위치 찾기. 세종 나신 날인데 세종당 태어나신 곳 어디인지 궁금하시죠? 이 분야에서 가장 오랫동안 집중 연구해 오신 우리 진영옥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명예 교수님이시고요. 자, 일단 모시고 아까 우리 진혁 교수님은 이쪽 오시죠. 죄송합니다. 사회자가 발표해서 자, 이 사회자가 월권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 진짜 오늘 이 차림새부터가 아주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진짜 아주 오랫동안 우리 세종 음악이라든가 그다음에 세종 업적을 어떻게 기릴 것인가 그와 더불어서 세종당 나신 곳 준수방 위치 찾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가장 깊고 넓게 연구를 해오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 들으시면 저절로 알 거를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발표. 네, 반갑습니다. 권 회장님 또 이대로 감사합니다. 오늘 뜻깊은 날에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수롱 교수는 또 오랜만에 또 예, 저는... 대면. 근데 비대면이란 말을 좀 그거 해야 돼, 좀 해야 되겠어요. 왜냐면 지금 대면하면서 하는데. 여하튼 그건 나중에 하고요. 화면으로 만나냐 안 만나냐 이런. 아 좋고.
제가 오늘 제목에 이제 예, 공유 띄우 예, 띄우겠습니다. 미리 좀 띄워주시기. 예, 제목이 이 뭐냐면 원정 커닝금이라고 부릅니다. 나신 곳과 태실터를 찾아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 이 말을 쓰느냐 하면은 우리가 기록상 원정 커닝금의 4살 이전의 기록은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 그런데 우리 왕실이나 사대부가에서 태교, 태실, 예, 태실 또는 에, 그 나으신 곳이 이제 그 세 가지인데 이게 삼태의 문제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용어를 쓸까 합니다. 그런데 이 삼태 현상에 대해서 엉망으로 아, 죄송합니다. 에, 보통의 에, 의식과는 다르게 에, 거의 그 유래나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혼탁해져 있다. 아, 예를 들면 한글학회가 세웠습니다만 나신 곳을 빗돌 하나 세워놓고 60년, 일주갑 3주년, 3년이나 지났고 요 옆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서삼릉의 세종대왕 태실비입니다. 근데 뒤에 가면 이게 예, 끌로 이거 팠습니다. 여기에 무슨 말이 새겨 있겠습니까? 소위 외국 연호가 소화 몇 년.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이게 깎아낸다, 이거지.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삼태현상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어떠한 언어 생활이나 언어의 연구나 우리가 응용해서 시초가 다르면은 이게 그 틀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넘겨주시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요 책으로 낼. 자, 근데 네 살 때 무슨 일이 일었느냐? 여기에 보면은 이 카드를 한 장 올렸습니다. 오늘 탄신일이니까 탄신 카드도 하나 만들어야 될 거니까. 아 근데 이건 저 한국화가 누구시죠? 이무성 화백. 아 이무성 화백이 그러는데 도저히 꿈으로 생각하지는 못하지만, 네, 네, 꿈으로 생각 그림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여하튼 꿈을 꾼 요 네 살 때입니다. 여기 1차 왕자의 난이 한참 진행이 되고 막바지에 이를 때 그때 꿈이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들은 크리스마스 카드다 뭐 부처님 오신 날인데 이 카드를 좀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해서 준수방에서 나셨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 아 거기에서 잠저에서 나셨다는 것은 아는데 준수방 어디냐? 근데 아까 원경하고의 꿈에 나타난 지점이 신교 구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택은 아마 여기서 준수방을 이야기할 때고 그 준수방에 신교라는 방에서 태어나셨다. 저는 이렇게 추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수방이 어디냐고 아무리 찾아봐도 옛 지도나 또는 지명에서 보면은 아주 오리무중이에요. 지도마다 다릅니다. 근데 이번에 마침 그 청계천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작년에 준수방은 어디다, 장희동 본국은 어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근데 GIS의 개념을 동원해서 GIS라고 하는 것은 지형 정보 시스템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현대적 방법을 이용해서 이 서울의
지천의 권역을 표시했는데 여기에 보면 준수방과 장희동 본궁을 정확하게 그 위경도까지 표시할 수 있는 정도로 이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지도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사각형으로 그려놓고 방향을 정해놨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자, 넘어가시고. 이 보고서가 있는데 이 18년에 해서 그 장희동 본구 준수방으로 흐르는 옥류동천하고 백운동천의 그것을 5천억을 들여서 2050년까지 물길을 제대로 나오겠다 하는데 그때 우리가 이거 그 이전에 우리가 찾아서 거기를 복원한다든가 문화적 우리가 성지로 만든다든가 아까 이대로 회장님이 말했듯이 관광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그 지점을 정확하게 알았는데 여러분 요 옆에 제가 그 청계 지천 연구라고 예. 보고서했는데 요걸 검색하고 나누면 이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북을 탁 치면은 이게 책처럼 넘어가도록 그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준수방이 어디쯤 된다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아 그런데 왜 준수방이 중요한 거냐? 잠절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에 민간에서 태어났다. 그 잠전인데 잠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그 잠저에서 훈민정음 창제 연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이 집현전에서는 3분의 2가 반대하고 공론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은 이것을 집에 가지고 와서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했다 이거죠. 그 기록이 어디 있냐면은 갑자상서, 최만리의 상서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저 초정행궁을 갔는데 모든 건 다 버리고 왜 급하지도 않는 창제연구서류를 가지고 가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초정행궁에 117년 동안 세 번을 갔는데 마무리 연구를 거기서 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 이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누가 도움을 줬느냐. 그래서 창제도움이라고 말하는데 대체로 문종이 제일 하고 그 다음에 정희공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양대군, 안평대군 이런 순서로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그 자질문자라고 했습니다만 그 자질을 세종대왕께서는 정확하게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저는 실험 음성학을 통해서 알았는데. 부부관계가 아니면 도저히 그 자질문자적 특성을 찾아낼 수 없다. 그래서 이 특히 실험음성학에서 신민김 씨가 이 준수방이나 그 자수궁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자수궁에 살았습니다만 그런 그 이어소라고 합니다. 이어소에서 함께 연구한 거 아닌가 이런 가설을 세워보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네, 넘어가시고요. 그중 원정 큰임금 일생은 한 14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원정이라는 자호입니다. 이건 대체로 15살쯤 되면은 호가 아니고요 자를 붙여줍니다. 그런데 나는 공부한 학명 계성군 이래 변계량에게 수하겠다. 그리고 정몽주의 예하 건우에게 그 소위 문화생이다. 그래서 한국 성리학 인맥의 중요한 일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 언어학자 중에 최고봉으로서 인도의 파니니 그리고 스위스의 소시르, 다음에 촘스키 미국의 변형생성 문법을 했던 이 네 분의 언어학자 중에서 최고봉의 학자다. 이런 정의가 없이는 한글을 세종이 스스로 창제했단 말이 참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다만 여기서 이야기할 것은 세종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돌아가신 후에 묘호입니다. 영릉에 있는 묘호를 보고 돌아가신 분이 창제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안에 소위 그 준수방 안에 여덟 분의 이 왕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태종, 다음에 준수방에서 나오신 양녕대군, 호요령대군, 문정세조, 안평대군 이 사람들이 다 여기서 나왔다. 그다음에 아까 말한 자수궁, 그다음에 광해조, 인조, 영조, 정조, 그다음에 육상궁, 육상궁에 여섯 분의 왕이 나옵니다. 범수기궁, 그다음에 의천왕의 태생지입니다. 여기가 이런 것들은 자세한 것은 여기 시간 강에서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여덟 군데에 왕궁이 있는 왕궁 마을이다. 이것은 본촌이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 연구를 하면서 정말로 놀란 거는 이 준수방에서 이 소위 이 뭐라고 하죠? 격구. 예. 격구, 근데 말 타고 하는 격구도 있고 지상에서 하는데 아마 말 타고 하는 것은 좀 해도 격구를 즐길 만한 그러한 마당이 있었다. 누가? 그 이성계가 격구의 달인이었고 그 아들 정종도 할아버지 되시죠? 네. 그 정종도 격구의 달인 정도는 아니지만 아주 잘. 그래서 태종이 옆에서 그 놀고 즐겼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것을 보면은 준수방은 상당히 넓은 곳. 특히 원경왕후가 사병을 핵파할 때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무기를 몽졸이 감춰가지고 1차 왕자 혁명, 저는 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혁명 때 그 무기를 가지고 성공했다.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등등등등 예지도를 상고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이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시간 관계상. 아, 그런데 이 1912년에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게 수선전도를 보고 이것을 한글과 한자를 병기라고 하냐? 같이 쓴 지도가 있는데 그 한 9년 후에 드디어 경성부 시가도 그때 이제 경성이라고 했죠. 거기에 반정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른바 지금으로 말하면 델타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준수방인데 이 준수방이 반정동 이 우리말로 해보니까 우리은행이 있는 터인데 여기가 우리말로 해보니까 반우물 그러니까 결국은 두물머리 촌이다 또는 동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그 지적도를 쫙 찾아가면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걸 저기 여주대학교 누구죠? 박현모 교수. 박현모 교수가 1차적으로 세 군데가 동일 지점이라고 했는데 아까 연모터가 아까 반정동이고 여기까지는 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의 등고선 지도에다가 옮겨 적어야 된다. 아까 말한 대로 저기 청계선 박물관에서 이미 해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아까 말한 지금의 지적도 지적 문서하고 그 다음에 GIS 지도하고 하면 정확하게 그 범주를 전수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넘어가시고 쭉 이런 지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넘어가시고 이것은 이제 권역도로 해서 제가 비교해서 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그것만 딱 추정하면은 이 전체 모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장동 팔경을 그려낸 18세기, 17세기에 겸재 정선 선생의 그림이 있는데 이 분포를 쫙 보니까
그 가운데 준수방이 있더라. 그런 점식을 가지고 요것을 AI 보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보고를 해서 이런 걸 다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AR 보건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번에 인한 재색도라든가 수성 부지라든가 이 마을 모습이 나타나실 때 너무 좋다. 그런데 이번 제가 이 그림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지금 준수방 마을 근처가 이와 같은 아주 거대 도시처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인왕이라서 인왕자라고 해가지고 아 이거 일제가 그 인왕이라고 했다는데 나중에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 영조시대 증정일기라고 하는데 증정이다? 무슨 일기죠? 하여튼 거기에 거기에 보면은 204회 104회나 나타나 있습니다. 200년 전에 이미 인왕산이라고 승정원 일기입니다. 승정원 일기. 104회. 다른 기록은 102회라고 돼. 그다음에 요거는 강희연 선공이 그린 인왕산도인데 이거 아주 맥이 잘 잡혀 있죠. 그래서 잘 보면은 저 인왕산에서 저 준수방으로 뻗친 지맥을 위해 출연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넘어가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것을 찾으려고 하면은 제가 전공, 전파공학과 교수인데 했습니다. GPR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파를 지하로 쏘아가지고 반사파를 받아가지고 지도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하기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여기 이 서울시 하천가에서 이미 용역을 주고 해놨더라고요. 그 자료를 하는데 제가 두 번이나 가서 싹싹 빌어도 공개 불가. 네. 국민 세금을 했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런데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건 이제 마침 시장도 바뀌었으니까 금년에 해볼 요량이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제 다리가 6개, 7개가 있어요. 그래서 애 지도로 해가지고 다 파가지고 이 다리를 이제 다 하면 준수방이 금방 찍힌다. 넘어가시고요. 그 중에서 이 소위 고려 시대의 탈인데 이게 아마 묻혔을 겁니다. 지금 금천시장인데 그것도 찾아내고 그다음에 이번에 서울시가 이 서십자각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원할 때 한꺼번에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넘어가시고요. 예, 그러고 이제 이거 배산착행이란 말을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양택풍수를 할 때는 배산 뒤에 배산의 그 배경 그림과 그것을 경치를 착용해 오는 이 구조가 한국의 양택풍수의 세계적인 환경적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위성으로 보고 이걸 그렸습니다. 네, 넘어가시고요. 자, 시간이 아직 조금 여유 있습니다. 조금 여유 있네. 예. 그래가지고 이 물길 지상으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도로는 지하로 넣어가지고 새로운 그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아 이거는 인경궁이라고 하는데 인경궁은 어딘가냐면 광해조 보통 광해군이라고 합니다만 광해조가 여기다가 그 궁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이 인경궁인데 이 풍수지리가 최초로 씨가 이 지맥을 따라가지고 여기다가 찍은 게 있는데 이 근방에 가면 지금 유물을 지금 발굴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수지리가에게 또 한번 자문을 구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이제 3차원 지도에다가 관광지도를 만들면 좋겠다. 요 옆에는 지명학회 배우리 선생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한글 이름을 붙이자. 네, 넘어가시고요.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왕국마을하고 반정동이 이런 지도상에 상당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퇴실 문제는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다음 기회 하고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원정 큰 임금 이분은 왕이시고 또 성군이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
금과 술에 능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음악가야. 그리고 지금의 우리 국악의 많은 작곡들은 스스로 작곡하셨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 대단한 실력을 가진 학자다. 이 학자가 자기 실력을 가지고 스스로 세계에서 없는 그러한 것을 자질문자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단순 자질문자가 아니라 음소와 자소로가 통합되는 양자역학적 구조로 만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적인 연구를 해야 될 기지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돼서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 많은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하는 것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주 그냥 방대한 얘기를 압축해서 또 시간 잘 맞춰주셨습니다. 아, 정말 오늘 선생님이 발표 들으니까요. 이 생각터 준수방이 눈에 환하게 그려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만 이제 그거를 어떻게 또 실제 하느냐가 이제 관건일 텐데, 그러면 오늘 이제 두 분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참여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응답 및 토론을 이어갈 텐데요. 우리가 그 지금 이제 두 번째 발표 저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저 우리 이병 교수님 저 좀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먼저 준수방 문제 토론한 다음에 첫 번째 주제 세계 속 한글 이병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해서 할까요? 예, 좋습니다. 통합해서 그럼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많이 참여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우리 그 진짜 한글과 세종대왕 쪽으로도 많이 연구를 하신 두 분이 또 참가해 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그 박병규 선생님 오늘 들으신 거 소감 질문 의견을 좀 발표해 주시고요. 다음에 저기 최영기 선생님 발표도 이어서 듣고, 그리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발표자분들 말씀 듣고 또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규 선생님. 박영규 교수님, 그 음소가 돼 있는데요. 아, 음소가 돼 있나요? 저기 그렇죠. 역전하면 안 되죠. 박영규 선생님께서 음소거를 해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 박영규 선생님 들리시죠? 자, 그럼 준비하실 동안에 저 우리 최용기 선생님 이사장님 음소거를 죄송합니다. 여기 음소거를 해제시켜 주세요. 제가 할 수는 없고. 박영규 선생님 먼저 해 주셨네요. 해제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뭐 들으시는 해제 요청. 박영규 선생님 먼저 해제. 최용기 이사장님이 여기 해제하셨어요. 네, 아니, 최용기 선생님 먼저 들어왔으니까 먼저 말씀을 하셔야죠. 예, 예, 뭐. 네. 아니, 박영규 선생님. 먼저 최용기 이사장님 먼저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오전에 오늘 그 행사에 좀 참여를 하고, 우리 그 진 교수님 발표를 오전에도 제가 좀 들었어요. 듣고 이병훈 교수님 거는 제가 지금 잘 듣지를 못했는데 원고를 좀 제가 봤고요. 먼저 우리 그 진용욱 교수님 그 내용은 아주 제가 오전에도 감동을 받았는데 내용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그렇고, 대부분이 뭐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준수방을 지금 이제 반정동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역사적인 이제 기록이 준수방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반정동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일제 시대거든요. 일제가 이 그 지명을 바꿀 때 그때 썼던 용어라서 한번 요거는 조금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박현무 교수가 이걸 했다고 했는데, 그 박현무 교수는 참여자고, 이거를 한 분은 시립대학의 이익주 교수입니다. 제가 그때 그 오세훈 시장 시절에 그때 참여를 했었고요.
그 자료가 지금 서울시에 그대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인왕산 부분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한때는 그 모 PD가 그 얘기를 해서 그걸 따랐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아까 그 영조 실록에도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 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 승정원 일기입니다. 승정원, 네, 승정원 일기. 예, 네, 승정원 일기에 무려 100번 이상 이 지금 이 인왕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앞에 그 나리를 붙인 거에 대해서 지금 표준은 그걸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왕시도 그걸 또 따라가 버렸는데 저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게 의왕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인왕산 부분도 굳이 우리가 그 나릴 부분을 빼야 할 필요가 있을까? 왕성하다고 할 때는 그 한자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토론이 아니고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다른 부분은 우리 진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연구 많이 하시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진 교수님. 예, 먼저 그 첫 번째는 이제 반정동 그 명칭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일제시대 용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 배우리 선생님께서 일제시대 용어를 우리 토박이 말로. 저는 그것을 쓰자가 아니라. 아, 예, 예. 그 지적도를 찾으려면 준수방을 찾아보면 안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적도를 찾을 때 반정동으로 찾아야 된다지 그것을 쓰자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반정동이라는 말이 그 반우물터가 여기 소위 두물머리를 형상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 개인적인 사견일 뿐입니다. 아, 예, 예. 절대 저게 네. 반정동이란 말을 쓰자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배우리 선생님 그 지도에 네. 그 반우물터인가요? 그렇게 지금 표시가 아마 네, 그렇죠. 되어 있는 거죠. 제가 반우물터. 예, 예. 왜냐하면 우물을 팠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붙여봤습니다. 그 지적도를 찾을 때는 반정동으로 찾는 것이 그게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때는 반정동의 네. 준수방은 안 나옵니다. 예. 그 우리 한글학회 5월호에 보면 이제 배우리 선생님께서 일제 총독부가 좀 못된 짓을 많이 했지만 얘들이 이제 그 일본 발음으로 적다 보니까 이 한자식 용어를 이제 그 당시 토박이 말로 재현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거가 있다. 그런 발표를 하셨는데 네, 배우리 선생님 오늘 좀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오셨네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준수방만이 아니라 아까 저게 신교 새 신자 가르칠 교 구택이라고 했다. 예, 아.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율곡 선생이 낳으신 그것이 이제 마을하고 몽룡실에서 낳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다른 자료가 없는 한 당분간 준수방 신교실에서 나셨다. 예. 이렇게도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 꼭. 예. 예.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주제가 두 개다 보니까 한 주제를 끝내고 나서 다음 주에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준수방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이어간 다음에 한국어 한글 문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준수방 문제는 사실 우리 최영기 교수님도 많은 연구를 해오셨지만 우리 이대로 회장님께서도 세종하신 거 성역과 국민위원회 운영위원장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 생각 복원이 안 된 이유는 어떤 이유라고 보시는지요? 예, 나 잘 나옵니다. 예. 그래서 잘 모르면 좀 어떻게 하냐고 어디 물어보면 되냐 물어봐. 그 옛날 그 지도에 준수방이라는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 저기 두물머리 그 합수 지정서부터 지금 시장까지 없앴어. 예, 그런데 집터는 그 안에 있을 텐데 지금 그 준수박이라는 지역에서 집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볼 때 그 아까 반정동 근처가 원래 그 연못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예, 예. 그러니까 그 근처
넓은 어떤 그 격구를 한다든지 이런 그렇죠. 것은 위쪽에 있더라도 집은 연못이 있는 그 합수지점 근처에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옛날부터 처음에 서울시에서 추정 한 1, 2, 3 그는 지점은 그 시장 쪽 위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넓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거기보다 오히려 밑에 지금 그 우리은행 자리 근처 거기서부터 아까 얘기한 그 조사 방법 GIS든가요? 예. 그거를 바로 조사를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할 수 있는 데부터 지적해서 그래서 저는 서울시 특히 문화재청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냥 이렇게 세월을 가게 그 지금 왜냐면은 일제가 그 지역을 전부 그 다 일본 그 관리들 관사 집을 짓고하면서 다 그 지형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떻든지 지금 그 흔적을 찾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아까 얘기한 뭐 과학 방법, 지질 탐사, 드론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활용해서 탐사할 수 있게끔 중앙정부에서 또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가장 그 지점이 같다고 이렇게 되는 지역부터 제 생각은 그 준수방이 지금 그 합수 지점부터 우위 그 쭉 올라가 있는 상당히 넓어요. 그러니까 합수 지점부터 지질 탐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세월이 보낼 게 아니라 제일 제2 추정하는 것도 있는데 제일 그 밑에부터 탐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찾는 식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예.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이제 처음부터 제가 그런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저기 서울시 하천관리과에서 2018년에 5천억 공사를 하면서 이미 GPR 탐사를 해놓은 자료가 있는데 그걸 공개해달라니까 안 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다시 유적 탐사의 목적으로 그것을 살펴보고 지금은 이제 공사 목적으로 해놨으니까 그걸 어디까지 해놨냐면요 저기 수성계곡하고 저기 창의문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 보고서가 500페이지가 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갖다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저기 박현모 교수가 해다 이익주 저도 이익주 교수한테서 보고서를 얻었는데 사실은 우리 이대로 선생이 그걸 해놓고 중국에 가셨거든 그러셨죠 그러니까 누가 주도했다기보다는 그런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세종 생각했던 복원이 안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 하나가 정확한 위치를 못 찾은 탓도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발표가 그렇습니다. 또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거 이외에 어떤 다른 정치적 요인도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걸 이제 여쭤봤었는데요. 저는 의지가 첫째 정부 당국자 문화재청 또 서울시의 의지가 첫째 문제인데 그래도 지금은 생가터를 찾아야 된다. 특히 서울시 마루지 사업에 생가터 찾는 것이 최종 목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되어 있는데 생각만 하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GPR 방법이든지 어떤 과학 그 방법으로 지금 집이 있어도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청계천 복원하는 데서는 물길 복원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걸 중심으로라도 수성동 계곡 꼭대기 우리는 필요가 없는 거고 태종 세종이 태어난 집터가 가능한 그 자료를 가지고라도 찾아서 그 다음에 그 지점을 GPR 네, 그 GPR은 하천 중심으로 했는데 예, 예. 그거에서 더해서 이제 근방까지 이렇게 예, 예, 예. 그거는 예,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부에 요구를 하고 예. 또 자료를 볼 수 있게 하고 우리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예, 그렇게 하면은 아마 바로 예.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예, 어떤 윤곽이 예. 예, 윤곽이. 예, 예. 근데 저 혼자보다 이 한글학회나 이렇게 해서 좀 단체 행동을 했으면
예, 그 세종 생가토를 정확히 찾는 그런 연구는 우리 개인이 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이번에 진혁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와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했으니까 이걸 이어받아서 정보 용역화 시키든지 해서 더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가토가 넓다고 하니 지금으로서는 이제 땅이 땅 확보 이런 게 어렵다 보니까 임시 방편으로 아, 그거, 기념관을 아니요, 짓자고. 기념관을 짓자고, 그거 짓기 이전에 먼저 찾아놓고, 아, 예. 그 다음에 넓은 건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5천억 예산이 이미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그 우선순위를 이게 바꾸면은 일이 걸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은 여기서 예, 오늘 마무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이번, 우리 오늘 학술대회가 계기가 돼서 준수방 연구와 정책 추진에 강력한 힘을 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례가 바뀌어서 죄송한데요. 첫 번째 세계 속의 한글, 한국어 문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병훈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우리 박용규 교수님 네. 토론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네, 토론을 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우리 이병훈 교수님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발제에 한글은 우수한 문자이다. 그런데 한국인의 한글 인식은 대단히 약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한글을 쉽게 배울 수 있는 유튜브 보급을 국가가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에 대해서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우수성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반적으로 교과서나 또는 일반 사람들이 우수성을 얘기할 때 과학적이다, 체계적이다라는 말만 하고 그 본질적인 얘기를 잘 하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1985년도 그 제프리 샘슨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아까 표기체계 라이팅 시스템에서 자질 문자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을 했어요. 그 전에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기역에서 키역이 되고 니은에서 티귿이 되고 그 자질이 하나씩 음성 자질이 늘어남에 따라 문자의 형태가 바뀐다가 아주 체계적으로 인식은 했죠. 그런데 그거 명명을 하질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프리 샘슨이 처음으로 자질 문자라는 아주 좋은 용어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집트의 세계 문자사에서 이집트 문자가 페니키아 문자, 페니키아 문자가 그리스 문자, 그리스 문자가 로마자로 이렇게 오면서 발달해 왔는데 일반적으로 이 언어는 언어의 특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다시 얘기해서 우열은 가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문자는 음성 언어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지만은 문자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우열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물론 각 민족의 언어에 따라 그 민족의 언어의 특성에 따라서 문자를 적응시키긴 하지만은 세계 문자사의 그 발달 과정은 어떤 그 경향성이 있습니다. 결국 가장 경제성인데요. 그 발달한 이렇게 표의 문자에서 표음 문자로 발달해 왔는데 뜻을 나타내는 단어의 수에 대응된 문자를 만든다면은 단어의 수가 20만 자라면 20만 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표음 문자 중에서 음절 수가 500개라면 500자만 필요하면 되고
음수수는 보통 3, 40개가 필요한데 40개만 있으면 모든 문자를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의 문자에서 표음 문자로 발달되어 온 과정은 필연적인 현상이고 또한 그것은 경제성의 원칙에 따라서 발달되어 왔다. 이런 원리적인 것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최첨단으로 발달한 것이 문자의 체계성 중에 음성 자질이 문자의 형태에 체계적으로 반영됐다. 이것은 세계 최초이고 세계 첨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은 만일 그 문자의 형상이나 또는 그 음소의 가치가 조금은 변해졌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는 방법은 근원적인 그 훈민정음에서 설명한 근원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변형된 또는 없어진 문자를 갖다가 따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문자의 설명들은 어떻게 설명했느냐? 일본의 문자식으로 가갸, 거갸, 고교, 구교 이런 식으로 음절표를 만들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이건요 우리의 그 문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가지고 설명한 것이 아니죠. 다시 해서 니언, 그 다음에 디귿, 티귿, 쌍디귿 순으로 가르쳐야 되죠. 왜냐하면 그게 음성적인 성격도 같은 것이고 문자도 그렇게 늘어났다는 것을. 근데 이런 것 등이 전혀 지금까지 교육 방식에는 그게 있지 않았어요. 또한 제가 현재 그 한글 맞춤법에도 줄곧 제가 이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한글 맞춤법 제4항에 한글 자모는 24자로 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쌍기역에서 쌍기역 쌍기역 쌍비역 쌍시역 쌍시역서 5자를 붙임 조항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오늘 그 얘기 드리는 이 주 목적은 앞으로 우리의 한국어와 한국 문자는 세계화가 돼야 된다. 그러면 세계인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된다. 저는 붙임 조항을 없애라는 거죠. 한글 자문은 40자로 한다. 40자로 한다. 저는 자음자 19자 이렇게 그 붙임 조항에다가 쌍기역을 넣지 마라. 이거는 그 당시 1933년에 조선의학회에서 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쌍기역, 쌍기역 이게 처음으로 도입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처음부터 문자서에 넣기로는 조금 부담감이 갔었죠. 그런데 지금은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몸은 아야, 어여, 어유, 우이 해가지고 10자로 한다. 이거는 단모음 체계도 맞지 않고 모음은 지금 21자입니다. 그래서 19자와 21자가 모두 합치면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 수는 40자입니다. 그래서 한글 자모는 40자로 한다.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붙임장도 필요 없고. 이것은 제가 뭔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한글의 장점과 그 체계성, 원리에 따라서 가르쳐야 된다. 또한 우리 한국어와 한국 문화는 이제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어 외래어를 자주 사용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 옛날에 그 4대 사상이라든지 뭔가 촬영하려는 그런 의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제는 우리 한국 사람이 자부심도 갖고 자긍심도 갖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저는 앞으로 산업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영국이나 미국이 그 영어 교육 때문에 거기서 창출하는 시장이 얼마만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그 한류라든지 한국의 그 국가적 위상에 걸맞는 문화정책 이것을 국가에서 주도하고 지금 그 유튜브나 또는 뭐 등등에서 보면 한국 역사나 정치나 문화나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자국 내에서야 그런 토론이 가능하지만은 외국 사람들이나 또는 그 외국에 알릴 때는 통일된 좀 표준화된 한국 문화, 정제된 한국어. 이거는 그 내용도 마찬가지지만은 방법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공업화나 산업화에서도 표준화가 중요하듯이 이 플랫폼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국가기관이나 문화부 등에서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제가 오늘 발표한 예. 것은 국가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그거는 예. 그건 내용과 방법에서 새로운 방안을 찾자. 이거는 아까 그 세종 탄생지를 찾는다는 과거에 대한 얘기지만 저는 우리 국가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제안해 보았습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우리 한글 한국 보급 어떤 바탕 틀, 딘 틀 이런 것도 거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런 방향에서 또 우리 김대풀 선생님께서 많은 또 연구를 해 오셨는데요. 네. 의견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한국어 교육에서도 표준화라는 단어를 듣고요. 굉장히 좀 가슴이 좀 설렜었고요. 지난해,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말 살리기에 대한 기획 기사를 한 10편을 연재를 했었었는데 그중에 그게 하나가 이 우리말, 특히 한국어 또는 한글이 표준이다. 세종이 우리 대한민국의 표준을 만들어줬다라고 해서 그 쓴 기억이 있고 그런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정보통신과 과학을 다루는 기자이기도 하지만 경제 산업에서 표준은 생산성과 효율성, 그다음에 능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영 교수님도 뭐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오늘날 미국의 그런 강력한 힘은 1980년도에 그러니까 레이건 행정부 때 말콤 볼드리지라는 상공부 장관이 전 미국의 표준화 작업을 거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제조 서비스 기업 거기에 필이 들어가는 게 교육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 당시 일본 때문에 그 표준 작업을 시작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가라앉고 미국이 지금도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으로 지금 교수님이 얘기했던 이 한국어 교육의 표준이 큰 의미가 가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이러한 표준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정부 당국자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 말과 글의 본질은 소통이고 소통은 빨리 돼야 되고 누구나 알아듣기 쉬워야 되고 그럼으로써 모든 생산성이 증가되는 것들이거든요. 제가 공부하기로는 교육은 19세기에 노동의 생산성을 빨리 올리기 위해서 국어 공부, 수학 공부 이런 것들을 시켰던 것들인데 누차 얘기 이대로 이제 회장님이나 많은 이 한글 운동의 앞장선 분들이 얘기하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세계 경제 10위권에 도달한 것은 한글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이 정부 당국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국내적인 부분에서는 이 부분들을 좀 더 우리 학자들이나 어른들, 선배들이 좀 위정자들한테 좀 많이 알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로는 교수님이 이게 지적했던 부분에서 세계 유수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우수성, 그 과학성, 그 다음에 그 단순하면서도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들을 극찬을 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 여기서 극찬을, 칭찬을 듣고 즐거워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 과학적인 문자를 세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더 널리 알려야 될 것이냐. 궁극적으로는 세계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김수롱 우리 교수님도 전부터 많이 고민하고 그랬던 부분들인데 한국어 그리고 이거를 표기하는 한글을 국제 공통어를 이제는 사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이런 부분들이 바로 교수님이 지적했던 그런 경제성 원리, 실용적인 원리 이런 것들에 입안해서 한글을 널리 사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학문적인 이론 체계를 이제 학자들이 좀 만들어 나갔으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으로써 이게 지금까지 이제 많은 이렇게 학습을 해본 결과 지금의 모든 학문들은 통삽과 융합, 복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대학에서도 학제 간 통삽이라는 이런 화두를 가지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국어학자들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통삽이 돼야 된다. 예컨대 유럽에서는 이런 이과, 문과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처럼 다양하게 논의되고 그리고 우리 이야기마당도 다음에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도 우리말, 한국어, 한글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병헌 교수님 오늘 이 발표를 듣고 먼저 물론 이 자료를 받았지만 표준이라는 단어가 너무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야 이런 학자들도 계시는구나. 솔직히 저 이병헌 교수님 저번에 얼굴 잠깐 뵙고 두 번째 이렇게 뵙는 거거든요. 야 이 고리따분한 소위 고리따분한 이런 뭐 맞춤법이다 뭐다 이런 중요하죠. 중요하지만은 좀 더 오늘이 아닌 미래 지향적인 이런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동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국내에서 이런 표준, 생산성, 능률, 뭐 4차 산업 이 중요한데 이 우리 말과 글 그다음에 이런 정보 소통 능력의 도구인 이런 한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이분들한테 좀 많이 좀 우리가 더 알려주면 좋겠고 세계 속에서 그런 극찬했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할 것인지를 우리 학자들이 이제 좀 더 이제는 폭넓게 좀 연구한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이런 국어학이나 언어학에서도 네이처나 사이언스 지에 같은 데 올라가면요. 이 국내에서 할 게 아니죠. 한국어라 해서. 이거를 영어로 또 번역을 해서 정말 우수성을 널리 알려야 많은 사람들이 인용도 하고 이걸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이 길어졌습니다. 예, 김주필 선생님께서 또 우리가 그 IT 전공자답게 융합적 관점에서 오늘 이병헌 교수님의 한국 발표에 대한 의의를 설명해 주셨고요. 이병헌 교수님께서 이제 아마 해외에서 한국어 교육 경험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진짜 이런 따끈따끈한 생산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최용기 이사님께서 제가 답변을 조금 할까요? 네, 결정 역할을 하시죠. 아, 이병헌 교수님 해외에서 제 이야기를 좀 듣고 같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예. 네.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아까 그 한글 맞춤법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훈민정음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본래 세종의 이름은 훈민정음인데 우리가 이걸 한글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주시경 선생님이. 근데 훈민정음 거기에 나오는 세종 어제 말씀을 보면 이 다섯 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 다른 분들도 함께 좀 알았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연서법이 나옵니다. 연서는 이어 쓴다는 네네. 거잖아요. 순경음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병서입니다. 병서가 있는데 각자 병서가 있고 합용 병서가 있는데 지금 현대인들의 경우는 합용 병서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가 지금 부서법이라는 게 있는데 붙여쓰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좌우로 하는 거. 요것만 지금 우리가 쓰고 있어요. 네 번째는 성음법입니다. 음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다섯 번째가 이제 사성, 소리의 높낮이에게 나오거든요. 이거 안 가르치고 지금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1933년 맞춤법 통일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분들이 좋은 점도 많이 얘기해 줬지만 저는 이 다섯 가지 원칙을 이어받지 못한 거, 이 부분이 좀 아쉽고 우리가 외래어표기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보면은 정말로 연서법이나 우리 병서법 같은 것이 있다면 외래어표기법, 노마자표기법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아쉽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가 하나 듣고 싶고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오전에 그 진용욱 교수님 주관하는 거기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났냐면은 도서출판 인간과 자연사 이효림 사장을 만났는데 이분이 저한테 좋은 정보를 주셨어요. 그 13일날 세종시가 쿠키뉴스에서 제가 이제 기사를 봤거든요. 그 이춘희 그 세종시장이 세종시를 한글 사랑 도시로 만들겠다. 이 장기 계획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세종 시민대학을 만든대요. 거기에서 우리 한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많은 외국 사람들한테 시민대학이니까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세종학당이 외국에 나가 있다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한테 세종 시민대학을 만들겠다. 그런데 그게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 위원장을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막 맡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보고 거기 좀 참여 좀 해달라 이제 그런 제안을 했는데 지금 울산시도 한글 사랑 도시를 만들고 있고요. 저 김해도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부산이나 서울 이 가장 우리가 큰 도시로 알고 있는
이런 곳에서도 저런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병훈 교수님, 하나는 지금 제가 그 훈민정음의 그 다섯 가지 그 제시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세종시가 아 이런 한글사랑 도시를 만들면서 세종시민대학을 만들겠다 아 이런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럼 최영 교수님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훈민정음에 나오는 그 아까 다섯 가지 이 표기법에 대한 얘기죠. 근데 사실 우리는 지금 한글이라고 얘기하면은 문자 체계만 얘기하지 그 훈민정음에는 새로운 문자를 제정했기 때문에 표기법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표기법이라는 것은 문자 체계와 문자 운용 체계를 합쳐서 일반적으로 표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방법이 글자 그 모아쓰기죠. 자모 종성까지 모 종성자까지 모아쓰기를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그 최인배 선생이 이영자를 없애자 할 정도로 처음에 아까 그 새로운 문자 그 사용 그 타자기가 나와가지고 이게 행정식으로 4벌씩 5벌씩까지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웠어요. 더군다나 그래서 전보 같은 데서는 이 4벌씩 5벌씩 보내기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 풀어쓰기까지 되었었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 워드 프로세스가 나오고 나서는 이 모아쓰기가 가능해지고 또한 이 모아쓰기가 제가 그 김들풀 선생한테 오늘 그 자료로 한글 정보화하는 그 이 표기법이 우리가 독특하고 그게 얼마나 정보화에 앞당겼다 장점을 내가 그 설명한 자료를 드렸었는데요. 이 모아쓰기가 얼마나 큰 장점인지 모른다는 거죠. 이거는 꼭 한자에서 그림으로 보내서 일반적으로 표음 문자의 단점은 그 소리를 그다음에 그 기록하고 그 소리를 다시 읽어서 영상 속으로 그 의미를 포함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든다면 닭이라는 글자 닭이라는 글자를 디귿 아 리얼 기억을 하면은 그걸 쭉 늘어서 가지고 디귿 아 리얼 기억하는 것보다 얼마나 그게 형상이 드러나는지요. 그 표의성이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최영기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우리 표기법의 장점에 대한 것은 설명을 하지 않았죠. 그다음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글 자모를 24자로 한다라는 이게 대한 불만입니다. 더군다나 그 외래어 표기법에 24자로 함으로 인해서 또 어떤 모순이 생겼느냐 하면은 서양 유럽어에는 게르만어 계통이 있고 라틴 계통이 있는데 라틴어 계통은 PTK가 버터크로 그 경험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옛날 깐을 칸으로 이렇게 표기하듯이 전부 그걸 없애버렸어. 그래서 이거는 외국에는 그것을 드러낼 수 없는 문자가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문자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 라틴어적 특성과 게르만적 특성을 구분 못하는 그런 난 허점이 빠졌다고 봐요.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도 그 허용을 해야 된다고 보죠. 어쨌든 이런 그 부수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세종시민대학 같은 것이 부산대학에 그 제가 한글학회 회장 부산 한글학회 회장을 하면서 줄곧 부산시나 청취권에 그런 그 한글 또는 그 그런 기념 사업을 주장을 했더니 이게 아주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국립국어원에서 한 그 국가 문화원이 동아대학이 생겼는데 이 부산시에서는 그 국어문화원에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회가 주장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호응을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한번 그 보소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김들풀 기자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부분, 그 표준화에 대한 저는 생각이 일찍부터 그런 뭐 제가 꼭 뭐 문과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가진 이유는 모든 게 앞으로 그 산업화에서는 그 표준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뭐 지금 G5나 G6에서도 표준화를 무엇으로 하느냐가 모든 산업 체제가 고수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이 문화적 언어적 표준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인식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죠. 이게 추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부터 더군다나 이거 외국어 교육에 대한 그 표준화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들풀 기자께서 또 하나 질문을 하기를 한글을 세계 문자나 또는 표기 수단의 표준으로 하자는 얘기. 이거는 아쉽게도 사실은 그 이 문자라는 것은 표기 수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힘의 예술 정도입니다. 이 터키가 아랍 문자를 사용하다가 그 로마자로 바꾸게 된 것도 그런 정치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이 옛날에는 쯔도 문자를 사용하다가 한자를 변형한 쯔노 문자를 사용하다가 그 포르투갈계 프랑스 선교사가 만든 로마자를 사용한 것도 정치적인 선택이죠. 그 제가 그 베트남 그 정치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네들은 중국을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절대 한자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오히려 베트남 의원의 60, 70%가 한자의 단언절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기록한다면 아마 우리 한국 사람이나 또는 한자를 아는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다 베트남어를 다, 뭐 발음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다 우리 한자를 읽듯이 인식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단 이 훈민정음이 아까 최영기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문자로서는 아니지만은 발음 기호로서 세계 그 음성 기호인 IPA의 버금가는 아주 미세한 발음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영어에 나타나는 F라든지 또는 그 세타 발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이런 것 등등은 얼마든지 이 한글 그 훈민정음 자모를 가지고 변형시켜서 만들 수 있는 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문자 체계나 어느 체계를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고 그는 권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물론 점점 우리가 국력이 쎄 간다면 세계 그 유엔 회의에서도 한국어가 세계 공용으로 들어갈 공산이 있고 또 그런데 지금 실험적으로 인도네시아 그 지아지아 민족에게 한글을 가지고 그 무문자 나라에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등이 확대된다면은 충분히 그것을 가능하려 봅니다. 옛날에 그 인공 언어인 에스토란토 그 문자 언어가 있듯이 한글을 거기에 대응시키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예, 교수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국가 정치적인 것보다는 사실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제 실제로 취재를 가보면은. 제일 지금 화두가 뭐냐면 대화형 플랫폼이라는 이런 거에서는 언어의 지금 통합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찾고 있는 게 언어를 어떻게 하면 전 세계적으로 소통을 빨리 가능케 하느냐. 그래서 그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원숭이 뇌에다가 칩을 이식시키는 뭐 BMI나 BCI 뭐 이런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게 다 실제로는 의사소통을 위한 목적이거든요. 이게 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페이스북 그 다음에 뉴럴링크, 일론 머스크, 구글, 애플이 개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교수님이 지적하신 그런 언어를 표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도 학자들이 산업계나 각 분야 전문가들하고 관련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이게 나가기만 하면은 그런 데서 근거를 잡고 그런 그 글로벌,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
정보통신 기술 회사들이 채용하거든요. 이거는 국가하고 네.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런 비트코인이랄지 이런 암호화폐 사례를 보더라도 그들은 국가 권력 규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정보 소통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국어학자들이 그런 다른 분야 학자들하고 같이 좀 많이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네. 국제학술지에 꼭 실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인데요. 예를 든다면 지금 세계의 주류 문자인 로마자는 아시다시피 그 로마자 모음자가 아예이오 단수자밖에 없는데 영어에서는 모음이 12개 내지 13개까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로마자도 음소 문자인데 가장 좋은 문자는 1음소에 1문자가 대응되는 게 맞죠. 그런데 영어는 A라는 문자에 열 몇 자 내지 한 20개 이상의 음소가 대응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린다면은 영어라는 음성 언어라는 것은 뭐 글을 쓰일는지 모르지만은 로마자는 가장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문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된 한글을 사용하는 것은 가장 좋다고 보죠. 왜 그러냐면 한글은 아라는 모음자가 아 이외의 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1음소 1문자가 맞죠. 그런데 예를 든다면 영어에서 K라는 소리를 내는데 K, C, Q, X 이런 여러 자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그 필요 없는 문자도 그렇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체될 문자는 뭔가? 그러면 가장 적합한 게 한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채택하고 안 하고 떠나서 그와 같이 가장 효율적인 문자가 무엇이냐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한다면 이 부분은 한국 학자들이 힘을 합쳐서 그 부분에 충분히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언어학지 같은데 문자학지 같은데 실을만하다고 보죠. 예, 이병훈 교수 의견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그 부언을 한다면 지금 김등풀 기자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훈민정음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특징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제자 원리라든지 또 조직성이나 체계성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한글 훈민정음이 가진 특징을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아까 샘슨 자질문자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우리 한글의 경우는 이 어떤 그 우리 말을 적기 위한 문자, 다시 말해서 표기법이 하나 있지만 이 한글 속에는 그대로 소리를 그대로 적는다라고 하는 그렇죠. 발음법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어를 우리가 영어 사전을 보면은 영어 사전은 그 알파벳이 있고 반드시 옆에 발음 기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사전은 이 발음 기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사실은 그만큼 아까 이제 우리 저 진용욱 교수도 최고의 언어학자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문자를 만들면서 이거는 적기 위한 것도 되지만 발음도 거기에 들어있다. 이걸 우리는 놓치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한글을 우리가 강조할 때는 어떤 조직성, 체계성 또는 제자 원리 이것만 자랑할 게 아니라 한글은 음은 1음소 이대로 이게 발음이 된다. 물론 이게 100% 실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지만은 그래서 최고의 언어학자란 말이 저는 합당하지 않느냐. 정말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이제 그런 부분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아까 김들풀 그 기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많은 그 경제학자나 또는 정치가들이 우리가 30여 년 만에 이렇게 세계 경제 10위권에 올라선 것은 국민들의 노력과 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그중에 핵심적인 요소는 우리가 아까 김들풀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언어 소통을 할 수 있는 국민적 수준이 그래서 지금은 그 문자 해독률이 거의 100%에 가깝고 정보 소통력이 거의 완전한 이런 사회라는 것은 한국 사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수준이 다 높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이 발달이 이렇게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저는 거꾸로 얘기한다면은 세종대왕께서
500년 전에 그 한글을 반포했지만은 훈민정음을 반포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쓰인 것은 구한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만일 이것을 훨씬 앞당겼다면 우리는 진작 경제 또는 세계 강대국이 되지 않았을까 문화대국이 되지 않았을까 김구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저는 곧 우리가 이 문화대국을 향한 작업을 이런 그 이런 것 인문 사회학자들이 서둘러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그렇게 미래를 바라보는 운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까지입니다. 예, 제가 좀 그 예. 토론자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 지금 말한 그 들불 기자가 말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BCI, BNI. 예. 근데 제가 그 분야에 지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장선호 박사라는 분 아시죠? 그분이 얼소리라는 말을 썼었고 저는 너꼴 소리말이라고 씁니다. 브레인 링귀스틱이다. 그리고 장선호 박사는 이비인후과 의사인데 얼소리 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제가 왜 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냐면 상형 문자가 발음 기호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여기 이 두뇌에서 출원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출원하는 이제 그 영역이 있고 그것이 나오는 게 소매틱 콜텍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설 손치우로 예, 완전히 발음 기관하고 그 해부학적 기관하고 하고 그놈이 얼소리 다시 말하면 신경언어로 와서 이 혀나 발음 기관을 움직이는데 그게 일관성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와 그 처리 그 다음에 소매틱 콜텍스 그 다음에 이런 그래서 우리가 타자를 칠 때 바로 생각이 바로 기계화로 들어간다. 이런 분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빨리 서둘러야 된다. 예. 그 아주 오늘 엄청나게 시원한 말을 들었습니다. 예. 다음 이대로 의장님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그 이야기 마당에 굉장히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첫째 그 한국어 한글 외국에 가르치는 문제. 사실 저 2007년 8년도에 중국에 가서 가르쳐 봤거든요. 근데 오늘 이병원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교재가 다 엉망이에요. 표준이 없어요. 방법도. 그리고 이 세종학당이라는 간판을 여기 최영기 박사가 참여하셨는데 이상규 국어원장 와서 보고 처음 제가 거기다 달았어요. 그 뒤에 이제 세종학당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생기고 수십 개국에 또 수백 개 세종학당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 정부에서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그런 처음에 그런 시작을 하고 경험을 하고 온 사람들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교재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아까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교재가 다 저마다 틀리고 또 엉망인 것도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우리가 이 시작한 지가 아까 한글 원리의 창제 원리라든지 특징에 따라서 최선, 최고의 표준이라고 해야 할지 방식, 교육 방식이 나와야 되고 세워져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최고의 교재가 나와야 돼. 그래가지고 일관성 있게 세계 사람들이 한글이나 우리 한국을 배우려고 할 때 배우기 쉽게 해줘야 돼. 사실 2006년도에 세계 그 한국어 실태 몽골 또 일본 중국 조사를 하고 제가 2007년에 중국에 가서 경험하면서 정부에
공자학당처럼 우리가 해야 된다 얘기하고 최영기 박사 국어원에 계실 때 우리가 해서 이게 시작이 된 건데 최선의 방법, 한글 원리, 아까 24자만이 아니라 우리 실제 쓰고 있는 이런 방법에 따라서 최고의 방법, 교재 방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와가지고 정부에도 건의하고 아직도 덜 된 것 같고요. 세종학당 숫자만 많이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참 중요하다. 그리고 같이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최용기 박사 국어원에 계셨고 월수 중국까지 와서 다 이 거기서 이게 나온 일인데 이제라도 최고의 교재, 교육 방식 이런 것이 정해져야 된다. 그리고 그때 하나 경험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세종대왕과 한글의 덕으로 우리나라가 수준이 높아서 발전을 함으로써 중국 사람들이 한국어 우리 말을 배우려고 굉장히 그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잘 가르쳐 줘야죠. 가르치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 뒤에 또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기업과 우리가 지금 한국어나 한글 이것만 할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학자 무슨 뭐 모든 다른 분야 같이 의논해야 돼요. 경제가 발달해서 베트남으로 또 상당히 공장이 가니까 거기서 또 상당히 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 한글의 특징, 우리말 그 해서 그 사람들이 가장 쉽게 배우기 좋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글은 상당히 훌륭하잖아요. 좋은 글자니까 한국어까지 아니더라도 한글을 글자로서 발음교로도 쓸 수 있게도 우리가 해줘야 돼. 그런 게 우리가 늦었지 않느냐. 우리 한글학회가 옛날에도 이만큼 한글을 쓸 수 있게 했는데 지금 또 이번 교수님이 우리 한글학회 또 이사로도 계시고 또 사실 우리 한글학회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 마당하고 이 길을 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아까 김들풀 실장이 다른 분야 이런 합해서 좋은 안을 찾아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바라는 거고 다음 이야기 마당에 마침 그러고 우리 여기 저 진영욱 교수님은 국어학자가 아니에요. 공돌의 공학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어와 한글과 문화에 상당한 관심과 그 연구하고 또 우리 그 민족 그 나라 갈 길을 생각해서 세종대왕의 정신 업적이 살리고 빛내야 된다 해서 상당히 지금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병훈 교수님이 나는 주제에 생각을 안 했었는데 오늘 한국어와 한글 세계 속에 잘 정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그 교재라든지 또 교육 방법 여러 가지 표준 저는 표준 그게 중요합니다. 표준 예. 저는 최선의 방식이라고 해요. 그 표준한 그걸 빨리 해야겠다. 그래서 그 길에 우리가 힘을 합해서 나가자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무리는 네. 제가 잠시 추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 좀 누가 추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이병 교수님 말씀하시고. 아, 이병 교수님 한 말씀 더요? 예, 예. 그 이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베트남은 그 우리의 그 원조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받고 있는데요. 행정 전산 체계, 그다음에 그 정권 그 정권상 운용 체계 이 모든 것을 한국에서 다 받았었어요. 그다음에 일본이 동남아의 그 차량을 또는 그 산업을 그렇게 다 팔아먹는 이유는 모든 그 인프라를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물론 그 일제 그 2차 대전부터 뭐 했겠지만은 다 깔았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걸 들어가려고 하니까 무진애를 먹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는 산업화 부분이 오히려 이런 문화적인 부분에도 표준을 이용한다면 동남아의 상당한 그 우리 국부를 창출하는 데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눈에 보이질 않지만은 그게 굉장한 영향을 준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저 뭐 국어와 문화 뭐 우리끼리만 하는 게 중요하지 않. 저는 그것보다도 이 우리 문화를 세계로 수출하는 방법에 대한 표준화 체계화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뜨거운 토론은 처음인 것 같고요. 세종대왕께서는 융합과 진짜 융합 인문학자라고 했는데 오늘 진짜 다양한 분야에 전공하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지혜를 모으고 토론하니까 진짜 세종의 정신을 빛내는 가장 빛나는 학술대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자로서 이제 발언 자제이 되기 때문에 발언을 많이 안 했고요. 참고로 그 한글 세조식에 제가 위대한 세조 한글 제가 훈민정 해르본 학자로서 그 훈민정 해르본 방식대로 배우는 어린이 한글책 나온 강구가 실려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세종 나신 날이기 때문에 이 한글 세조식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오로의 표지에 그 이무성 화백님이 그리신 민생 시찰도가 실려 있는데요. 바로 서른 살 무렵에 실제로 가뭄이 들었다고 하니까 아주 그 수행비서를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시찰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림이 나와 있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술대를 빛내는 마지막 축시 하나 낭송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 시작하고 그러면 마무리 말씀 우리 회장님 말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종 천개의 강에 떠오른 님의 노래 김수롱 씨 낭송 하늘과 땅 사람 사이사이 보이고 보이나니 철부지 아이들 하하호호 웃음소리 시장 사람들의 왁자지껄 수다소리 당그다가 차지러지는 울음소리 병사들의 우렁찬 외침소리 밤낮으로 눈 밝히고 지성으로 일곱 문자 하늘과 땅 사람 하나 되어 흐르고 흐르나니 정음의 꿈이여라 거대한 한자의 벽 사마띠 아니할세 대왕의 사이어가는 눈빛 넘어 임금 대신 스물여덟 해 28자 정음 스물여덟 별로 뜨니 28자의 꿈 천년의 지혜 천지인 삼태극 정음 노래 천개의 강으로 흐른 문자들 배달결에 온 나라 가득 적시고 젖는구나 희몰이 바람결에 용상이 오른 22살 젊은 임금 해마다 휘몰아치는 자연재해 비 한 방울 거둔 하늘 아래 흙으로 떡을 빚어먹는 백성들의 퀭한 눈빛 그득한데 어찌 태평성대 이루었으랴 하늘이 백성이고 백성이 하늘이니 목화 토금수 궁상각 치유 어울림놀이 천개의 강 천개의 하늘 하늘 땅 사람 사랑 땅 하늘 사람 어찌 하나 되는 세상 이루었으랴 1436년 제주도 어느 노인 타선용을 봤다 하니 열 가지 물음으로 예우하는 그 마음으로 학문하고 정치하니 경청과 대화와 토론의 기풍 태평성대의 뿌리여라 백성들의 생명줄 땅새 형평성 위에 가가호 기담아 듣고 서로 함께 상생놀이 위에 대왕의 꿈 뿌리되고 줄기되고 가지되니 불이 깊은 난간 바람의 아님일세 곧듣고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마리 아니 그칠세 내일로 발 아래 가나니 어린 백성 북극별로 세우고자 앙벌구로 햇살 가득 빛나는 백성 만드시고 자경로 백성과 더불어 흐르시니 지극이로 하늘 뜻 담아내고 혼천이로 별누리 수놓으니 누구나 하늘 백성이었다 하나이다 아 오늘의 세종 백성 정음 문자 정음 노래 사무치는 님의 노래 목청껏 부르리라 더동실 춤추리라 어울러울 정음놀이 아리아리 서로의 길이 되리 고맙습니다. 예, 회장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오늘 세종대왕이 나신 날 맞이해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글 덕에 세종대왕님 덕에 우리나라 경제도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발전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한글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길을 빨리 표준을 정해야 되고 외국에서 우리 한글이나 한국어를 배우려고 할 때 쉽게 배우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방식 표준을 정해야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할 것을 우리 다짐하고요. 그 다음에 세종대왕이 훌륭하다고 존경한다고 하면서 나신 것이 어딘지도 모르고
또 한글이 좋다고 하면서 한글이 만들어진 곳이 어딘지 표시 하나 없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특히 세종대왕 나신 곳이 찾자고 해도 일제에 의해서 경복궁도 그렇고 두 번씩 임진왜란한테 또 1910년에 나라 빼앗기고 그럼으로써 흔적이 우리 그 유적을 찾기가 좀 힘든데 그렇다고 우치 정확히 모르자느냐 해가면서 정부 당국자가 여기에 힘쓰지 않은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한글이 한글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국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종대왕이 세종대왕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덕으로 경제도 발전하고 세계에서 우리를 찾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말글 문화협회에서 우리 오늘 역사학자 박영규 박사도 참여하셨고 진혁 홍대 교수님 참여하셨는데 다른 분야의 다른 전문가 우리 세종과 한글이 빛나고 우리 결의 나라가 잘될 길을 찾는 그런 그 노력을 함께 할 수 있는 분을 모시고 앞으로 이야기 마당을 그동안 건너뗐는데 다음 달부터 잘 정해서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과 나신 곳 아까도 얘기했는데 우리도 못 나서 어딘지 잘 못 찾지만은 외세에 의해서 흔적이 없이 파헤쳐졌다고 제대로 그래 우치가 그 집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다고 아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제 준수방이라는 넓은 지역이지만은 그건 다 확실히 나와 있고 그 안에서도 많이 좁혀졌습니다. 진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그 말씀하셨습니다만 과학 방식으로 찾을 수 있는 지점 하나하나 쉬운 것부터 빨리 정부에서 우치를 찾아서 정확히 지금 다 싹 쓸어서는 할 수 없지만은 어느 정도 나오면은 우리 그 국민 정신이라든지 우리 문화 중심 어떤 그 지점을 세종대왕 나신 곳 중심으로 경복궁 한글이 태어난 곳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찾아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야기 마당이 우리가 지금 돌림병 때문에 모이진 못하지만은 다달에 한 번씩 이렇게라도 각자 평소에 연구를 하고 연구한 거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서 좁혀가고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병헌 교수님 참 좋은 발표해 주셨고 애쓰셨고요. 진영욱 교수님 앞으로도 또 계속 애쓰셔야겠습니다. 우리 수십 년을 저와 같이 우리 한글 국어 애쓰셨습니다. 예, 박영규 박사님, 최영기 박사님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아까 여기 있다 가셨습니다. 한글학회 회장 또 총무부장 같이 협조 잘할 거고 김수롱 박사 사회 보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마치기로 할까요? 예. 다 같이 손뼉으로 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